안녕하세요. 이번에 소개해드릴 여행지는 외국에 온 것 같은 유튜브와 멋진 노을뷰를 배경삼아 해상 케이블카를 탈 수 있고 이색적인 체험을 할 수 있는 화성 여행지입니다. 다양한 포토존으로 인생사진 건질 수 있고 재미있는 체험도 많아 지루하지 않았던 여행지예요. 중간에 여행지 정보도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우리코 식물원입니다. 주소와 운영시간 휴무일 입장료입니다. 우리코 식물원은 우리나라에 자생하는 식물로만 꾸며진 곳입니다. 유리온실은 한국 전통 양식을 하고 있어 한국적인 감성을 느낄 수 있었어요. 엄청 화려한 식물은 없지만 전체적으로 푸릇푸릇해 힐링하는 기분이었습니다. 안쪽으로 들어가면 미니멀한 동굴과 폭포를 보니 자연 감성 더 솟구치는 느낌이 드네요. 식물원 중앙에는 내가 포토존이라고 말하듯 미친 존재감을 드러내는 큰 돌산이 있습니다. 귀여운 조형물들도 있어 찾는 재미가 있었어요. 특히 나무로 만든 독수리 조형물은 압도적이었습니다. 외부에는 큰 정원이 있어요. 개방된 공간이라 자유로운 느낌이 들었습니다. 정원에는 다양한 꽃들이 있었고 계절마다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서해 바다 가는 길에 잠깐 들려 피톤치드 한숨 들이켜고 가시는 거 추천이요. 다음 여행지는 궁평항입니다. 주소와 운영시간 입장료입니다. 서울 근교 드라이브 코스로 괜찮은 곳입니다. 입구에서 냄새로 기절시키는 튀김거리가 있어 맛있는 튀김을 드실 수 있습니다. 싱싱한 해산물을 판매하는 수산시장도 있어 오메가3를 충전할 수 있습니다. 근처에 있는 궁평리 해수욕장은 길이 2km, 너비 50m로 걷기 좋은 곳이며 가족끼리 오시거나 커플분들도 많았어요. 저처럼 혼자 걸어도 너무 좋았습니다. 썰물일 때 갯벌 체험을 할 수 있는 인기 장소예요. 반대편에 있는 바다 낚시터입니다. 여기가 궁평항 노을 맛집이에요. 노을을 바다와 가장 가깝게 느낄 수 있습니다. 너무 아름다워서 한동안 멍때렸어요. 궁평 낙조길은 궁평리 해수욕장을 연결해주는 다리로 바다 풍경 감상하셔도 좋고 야간에는 조명이 나오기 때문에 밤에 걷기 좋은 다리입니다. 서해바다 즐기기 좋은 궁평항 추천이요. 다음 여행지는 전국항입니다. 주소와 입장료 주차비입니다. 수도권 근교에서 요트아베를 볼 수 있는 곳입니다. 밀물과 썰물 상관없이 24시간 배가 드나들 수 있고 외국 감성 자극하는 수많은 유튜브를 볼 수 있어요. 멀리서도 보이는 빨강 등대는 포토존입니다. 하얀천과 바람만 있으면 어디든 갈 수 있어 는 드라마고 요트를 타셔야 바다 위에서 즐길 수 있어요. 근처 클럽하우스에서 요트 탑승을 예매할 수 있습니다. 주말에는 자리가 없을 수 있으니 예약 추천드리고 멋진 바다 뷰를 볼 수 있어서 한번 경험해보시는 거 추천이요. 근처에 제부도로 가는 해상 케이블카가 있습니다. 주소와 운영시간입니다. 건물 안에는 바다뷰를 볼 수 있는 카페가 있네요. 요금표입니다. 저는 크리스탈 케빈으로 탑승해볼게요. 케이블카에 탑승하니 놀이기구 타는 느낌이었습니다. 크리스탈 케빈은 바닥이 투명률이라 흐릴 있었어요. 케이블카에서 누에를 닮은 누에섬과 탄도항을 보실 수 있습니다. 바닷길이 열리니 차들이 지나가네요. 넓은 서해바다를 볼 수 있어 개방감이 좋았습니다. 시간을 잘 맞춰서 가면 노을까지 볼 수 있어 감성사진도 찍을 수 있어요. 바다노을뷰 케이블카 꼭 한번 타보세요. 케이블카에 내리시면 제부도에 도착합니다. 주소와 입장료 주차비입니다. 수상데크길을 따라가면 제부도 해수욕장까지 걸어갈 수 있는 아름다운 해변 둘레길이 있습니다. 노을 정말 이쁘네요. 카메라를 들 수밖에 없는 미친 풍경입니다. 다시 전곡항으로 돌아가기 위해 케이블카에 탑승했어요. 저녁에 보는 케이블카 풍경도 아름답습니다. 너무 어두워지면 노을뷰를 볼 수 없으니 시간 확인은 필수! 화성시는 서부 말고도 동부 쪽에도 이색적인 여행지가 있습니다. 동탄 호수공원입니다. 주소와 입장료 주차비, 루나쇼 진행 날짜입니다. 넓은 잔디밭과 메타세카이어 숲이 있어 그늘 아래에서 피크닉을 즐길 수 있어요. 음악보스 타임입니다. 루나쇼가 시작하기 전 음악보스 타임으로 맛보기 쇼를 진행해요. 대중가요, 팝음악, 내복 정도에 맞춰 분수쇼가 진행됩니다. 음악분수가 끝나면 메인쇼 루나쇼가 시작됩니다. 호수 중앙에 위치한 루나분수는 압도적이었습니다. 약 20분간 진행되었어요. 루나쇼는 5월에서 10월 둘째 주, 넷째 주에 볼 수 있고 동절기에는 진행하지 않습니다. 보통 20시에서 20시 59까지 진행되며 자세한 시간은 화성시청 홈페이지를 참고해주세요. 외국 분수쇼 빰치는 퀄리티였습니다. 귀여운 캐릭터도 보여 아이들이 좋아했어요. 레이저와 조명이 화려하고 스케일이 점점 커졌습니다. 입장료는 무료이지만 퀄리티는 좋았어요. 날씨에 따라 진행 여부가 다르니 날씨 확인은 필수! 주변에는 라크몽이라 불리는 복합 문화 상업 시설이 있습니다. 라크몽은 캠핑장 컨셉의 음식점이 있어 이색적인 식사를 즐길 수 있습니다. 4층에 올라오시면 디스커버리 레이처 스케이프가 있습니다. 공간이 이색적이라 인생사진 건지기 좋았어요. 콘셉트에 따라 다양한 체험 시설도 있어 지루하지 않습니다.
지루하지 않게 즐길 수 있었습니다. 액티비티도 체험할 수 있어 성인분들도 재밌게 즐길 수 있어요. 이색적인 추억 쌓을 수 있는 화성여행지 어떠세요? 정말 강추입니다.